않은 음식점 중에 두 번째로 오래된 집. 잘 왔다.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갈 곳은 거의 서울 중앙에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서울 쪽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진짜 자주 갔었는데 맨날 지나가면서 되게 오래된 간판이 있네 이러고서 지나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히스토리가 긴지 몰랐어. 약간 너무 무시해서 미안한 느낌? 오늘 한번 가볼게요. 그럼 출발! 맨하탄은 강 건너서 봐야지 찐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더 이쁜데 살짝 아쉽네. 제 음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에 온 게 딱 느껴지죠? 저는 원래 소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가 빨려. 그래도 예전에 이쪽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해서 느낌이 좀 색다르긴 해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짠! 보이네요. 누가 봐도 오래됐다는 느낌의 사인. 오늘은 남편이 바빠서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안녕, 이쪽. 에피타이저로는 포테이토 스킨을 시켰습니다. 약간 이것도 그렇고, 이 메뉴도 그렇고, 약간 베니건스? 약간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TGIF? TGIF 생각나요. TGIF가 진짜 있잖아요. 집밥 같지 않아요? 집밥? 자정식 같은 자정식. 몇 년도에 열었어요? 여기가 1847년. 몇 년 된 거야? 100년도 훌쩍 넘어. 계산해 봐, 계산이 안 돼. 미국 역사가 그렇게 긴지도 몰랐네. 이사하지 않은 음식점 중에 두 번째로 오래된 집. 되게 역사적인 집이더라고. 처음 열고 20년간은 식료품점이었어. 슈퍼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딱 봐도 사이즈가 뭔가 딱 슈퍼하기 좋지 않아? 처음 20년은 1년 빼고는 계속 식료품점으로 하다가 1867년도쯤부터 이제 술집으로 바뀌었어. 여기 역사 보면서 몰랐는데 소가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 역사가 되게 특이해. 그래서 이 집은 뭔가 이 집 자체의 히스토리가 엄청 특이하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한 자리에서 꿋꿋이 소의 변화를 같이 겪었다? 약간 이게 포인트. 메인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나 음식 표현 너무 못한다. 이 친구는 먹방을 좀 많이 봅니다. 인생이 먹방이야. 맨날 먹어요. 그래서 너의 표현을 기대하겠어. 부담주기.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먹읍시다. 카멜 소스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아 진짜? 응. 대박. 그래서 두 개 시켰잖아. 센스 있게 두 개 시켰어. 먹을게요. 아 맛있겠다. 포슬포슬해. 소스가 좀 다르긴 하다. 약간 완전 하얀색이 아니야. 되게 좀 묽어. 맛있죠? 되게 홈메이드 차라리 소스 아니에요? 이 소스도 맛있고 생선튀김도 되게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튀김이 막 두껍지 않고 느끼하지 않고 잘 왔다. 파스타도 한번. 여기다 밑볼도 자기가 만드는 것 같아.
맛있어요? 진짜 깔끔하고 그거 알아? 왜? 피자와 파스타? 내가 오븐 파스타 느낌 나는 거? 토마토 파스타? 가정식 너무 좋다. 그죠? 생각보다 맛있고 담백하고 기대 이상해. 나는 소우가 이렇게 많이 막 바뀌었는지 몰랐어. 처음에 초까지는 원래 여기가 농경지역이었고 그래서 막 노예제도로 풀려난 노예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나 봐. 브로드웨이 스트리트 엄청 큰 거리. 그게 들어서면서 이제 주거 형태로 바뀌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사람들 더 다양해지고 농사 그런 거 안 짓고 건물들 들어서고. 갑자기 왜 패션 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순서를 잘 기억했는데 처음엔 농경지역이었다가 두 번째는 난 제일 재밌는 게 50년, 60년대는 여기가 혼동가였어. 심지어 2층에는 그거였대. 매칭업소 같은 거. 여기 원래 타임스퀘어부터 여기 쭉 그랬어요. 타임스퀘어 전에는 이쪽이었나 봐. 그래도 점점 올라갔나 봐. 타임스퀘어로? 그때 시대에는 거의 남자들이 많이 찾아왔고. 홍등가 바다가 이제 한 세계 2차 대전 전까지는 도매업. 여기 웨어하우스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의류. 근데 지금 보이는 이런 건물들 있지? 이게 다 그때 생겨난 거야. 지금 그 느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로프트가 많은 거야? 맞아, 로프트. 약간 공장 느낌. 되게 텅 빈 공간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다가 큰 회사들이 더 싼 지역으로 가니까 여기가 그냥 텅텅 빈 거야, 이 동네가. 어떻게든 여기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되게 싸게 내놔봤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예술가들 들어오다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비싸지니까 예술가들 나오고 이렇게 패션 브랜드들.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는 농사였다가 홍등가였다가 예술가들 왔다가 지금 완전 패션 거리? 약간 이렇게 진짜 많이 변하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변한 동안 이 가게는 그냥 꿋꿋이 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 같아. 언니 여기 주인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 같은 집안이었어요? 아니. 한 집안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집은 아닌데 1900년 초에는 뭐였지 이름이? 너 또 똑똑해야지 할 수 있는 건가 봐. 여기 사장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같은 집안이었나요? 1900년 초에는 주인 이름이 해리 그린이었는데 원래는 이 가게 이름이 프린스 가게였대. 프린스 카페. 프린스 카페였어가지고 지금의 이름은 이제 그 사람이 이 패널리한테 팔았을 때 바뀐 거 이제. 그래서 그때 자기 이름으로 바꾼 거지. 자기 애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원래 자기 자녀한테 주고 싶었는데 그 자녀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와, 나라면 진짜 땡큐베리만 차고 자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녀였으면은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아 지금. 지금 나도 후회했을 것 같아. 친했던 사람한테 팔았어. 그 사람 이름이 한스노. 한스노였고 이제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주인이야. 근데 아직 한스노가 아직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두 명이 같이 부자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 살 때 페널리가 제발 이름이랑 뭐 이런 거 역사 좀 지켜달라 이렇게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걸 키펴놨어. 그래서 인테리어도 아직 약간 이렇고 좀 옛날스럽고 그런 거. 참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제대로 이어지려나? 여기 원래는 그냥 패션 브랜드들한테 렌트 주면 진짜 돈 많이 버니까. 그리고 가게 운영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 되게 어렵잖아.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걸 계속 이어나간다는 점수를 많이 줘야 돼.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거의 다 비웠어. 근데 진짜 맛있었어. 또 우리가 또 감자 킬러다 보니 카르트통 밥이었어. 솔직히 이 카르트 소스 싸가고 싶다. 아 진짜 그 정도야? 옛날 TV도 나오는데 사실 난 복선은 다 눈이지. 아 이게 이것도 할 얘기가 있지. 진짜 랜덤하게 복선들 사진들 있잖아. 이게 왜냐면 페널리가 컨투어를 했어. 본인 사진은 없고 그냥 건투 사진들? 아이 파먹고 있어 진짜. 어떡해. 넌 마요네즈 난 케찹. 케찹은 디스트 좋아할 수 없어. 소스가 아니야. 아 어머네 케찹 얼마나 맛있는데. 안녕.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eyes that never fall asleep.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